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두유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대두 세 마를 푹 삶아 밀가루 24근을 넣고 버무려 덮어두면 곰팡이가 핀다. 대두 10근에 소금 8근과 우물물 40근을 넣었고 햇빛을 쬐면 콩물이 생긴다. 즙을 거두어 보관한다. 본초 과목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대두 3마를 푹 삶아 밀가루 24근을 넣고 버무려 덮어두면 곰팡이가 핀다. 2. 대두 10근마다 소금 8근과 우물물 40근을 넣어 섞고 햇볕을 쬐인다. 즙이 생기면 거두어 보관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